이거 안 들어갔지? 어? 죽고 싶지 않아. 타임쉐어! 으야. 으야.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 또 왔습니다. 요즘에 시참 많이 안 했죠? 오늘은 시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맵은 베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알고 계시다면은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맵이에요. 바로 중력 맵 그래비티 드라이브. 아, 오늘 개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하군요. 자, 이번 맵은 아까도 들어오기 전부터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력 맵입니다. 오 마이 갓 베이비. 뭐야 이거. 오, 아 지금 피가 떠있는 거예요? 대박. 이거 봐요, 이렇게 밀치니까 피가 벽에 묻어요. 아, 짱 신기한데 이거? 자, 지금 세 분 딱 들어오셨죠? 한 분이 핑이 엄청 튀기시는데? 이분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핑이 많이 튀기셔가지고. 오, 공중에 나가셨는데 공중에 뜨네요, 시체가. 한 분만 더 들어와 주실래요? 자, 이렇게 중력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떠 있습니다. 맵을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오케이, 다 들어오셨다. 사장님, 그러고 보니 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 20원으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번에 정말 개고생할 거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원으로 과감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C키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중력 구입니다. 중력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죠. 일단은 공중에 떠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렉 걸리는 거 봐. 일단 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다음에 청소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와, 여긴 뭐예요? 오. 오오오오. 어? 와! 우주로 배출하는 거야. 여기는 소각로가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우주 밖으로 나가지니까 그냥 바로 죽네요. 일단 쓰레기를 여기 안에다 다 넣읍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배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번외편으로 이스터에그가 또 있음. 꺼져 좀 제발! 중력을 끄고요. 중력 좀 끌게요! 중력을 끄고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게 뉴클리어 마크가 있어요. 자, 이걸 작동을 해주시고 방금 찰컥 소리가 들렸죠?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숨겨진 공간이 열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벽으로 막혔었는데 여기가 열렸죠? 여기 열려서 이렇게 보면은 듀크 게임 아시죠? 듀크 뉴캠이구나. 걔가 주로 씹는 이 껌과 이거랑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잘 찾아봐요. 여깄다. 선글라스. 듀크의 선글라스입니다. 와우. 타협씨, 껌 챙겨요. 우리 사무실로 들고 갑시다. 파란박스 어디 있었는데? 파란박스 버렸냐? 보통 시작하는 장소에 있던데? 왜 없지? 버려. 됐어, 뭐하러 이런 걸 챙겨. 청소나 합시다! 어? 어쩔 수 없다. 뭐야! 이거 왜 갖고 왔어! 아! 우리가 챙겼다가 상자에 있는 걸 그대로 안 꺼내고 상자에다가 넣어둔 채로 가지고 와서 이게 딸려왔나봐요. 괜찮아, 우린 이스터에그 뭐 수집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냥 보여준 걸로 만족합시다. 으야. 아니 근데 이것도 박스예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분류하는 장소가 있기는 할까? 아, 여기에 배럴을 놓는 곳이네요. 그러면 2층에 상자를 두는 곳이 있으려나? 어? 찾았다. 중력을 최대한 발동시키지 않고 맨바닥으로만 청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천장 닿지 않는 곳까지 피가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무중력을 발동시켜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골목 같은데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청소를 할 수는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발판이 있네? 상자는 2층에 올리고. 야, 근데 다른 맵에 비해서 이 맵이 진짜 엄청 더러운 것 같은데? 시체가 너무 많아.
공중에 오브젝트가 떠다니면서 사방팔방에 피를 칠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 야, 며칠 전만 해도 나 4시간 걸쳐서 그 방대한 맵을 혼자 다 청소했어. 이건 일도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다 잘 청소해줄 겁니다. 난 믿어요. 그래도 소각로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다가 배출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버릴 수 있잖아요? 방에 쌓아뒀다가. 좋아. 상자가 많아지고 있고. 아주 뿌듯해. 앞으로 나는 엉덩이 성애자에서 상자 성애자로 탈피한다. 이거 갖고 가요. 가서 버리고 와. 야, 이건 왜 문이 열리다 마냐? 아, 열리다 만 게 아니라 원래 문이... 여기는 어떤 특정 외계 생명체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기가 배경이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터져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 터져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영화에서는 우주 같은데 노출되면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압력이 더 높아가지고 터져서 죽는다 막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열을 순식간에 뺏겨서 얼어 죽는다고 하네요. 아, 잠깐만. 나 큰일 났다. 타입 C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귀 좀 대봐요. 귀 진짜 큰일 났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똥 마려워. 인코딩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맘마 메야. 뭐야 이거? 나 왜 죽어 있어? 나 왜 피떡이 돼 있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네, 여러분, 저 화장실 가가지고 잠깐 핸드폰으로 우한폐렴에 대해서 보고 왔거든요. 와, 지금 중국 진짜 장난 아니던데.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하고 이거는 단 한 명이라도 이제 의식이 좀 결여가 돼가지고 아, 난 절대 안 걸려. 밖에 좀 돌아다녀도 괜찮겠지. 이러다가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병이 다 퍼트려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청소 게임을 하면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임상 실험을 더 거쳐야 돼서 아직 안심할 수 없거든요, 절대. 나 방금 상자 던졌니? 상자를 왜 던져, 임마! 상자 여기다 둬야 되는데. 아, 마, 씨. 어쨌든. 아! 아. 무한폐렴으로 죽기 전에 청소하다가 뒤지겠네, 진짜 스트레스로. 클림 임금체불 다 갚으시려면 몇 년 기다리면 되나요? 예상 기간은 한 30년? 아, 미안해. 20년으로 줄여줄게. 아, 이유. 아니, 근데 내가 응가하고 온 사이에 뭐 이렇게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할 게 없어.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그리고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대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자리가 남냐는 거야. 저 세 개 넣으면 꽉 차겠는데? 저거 버리자. 세 개를 꽉꽉 저기 버리는 곳에다가 채워넣고 틀어보는 거야. 정말 재밌겠죠? 어! 어! 와우! What the? What? 상자야, 괜찮니? 무슨, 왜? 뭔 짓을 한 거요? 자, 이제 중력을 가동을 할게요. 지금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걸 끌어서 올리려고 그랬어? 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당겨보자. 아니, 무중력 따위 필요 없어.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아!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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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가동. 아니, 무중력 가동. 예. 꼈어. 이거 안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미묘하게 끼는데요? 못 넣는 건가 봐.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이 너무 커서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다 한들 여기가 안 들어갈 것 같아. 공이 너무 커서. 레이저가 답이다. 레이저! 오! 레이저! 아! 나이스. 좋아. 완벽해. 자, 이것들도 다 버려주자구요. 근데 이 거대한 똥쓰레기.
무중력이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 같이 나가자고. 쓰레기들아, 우리 쭉 함께하는 거야. 가자! 으악! 어? 저 걸려서 안 나가는데? 어, 여러분. 근데 바깥에 박하사탕 행성이 있어요. 저거 뭐예요? 어, 약간 무섭게 생겼다. 켜진 거 맞아? 어, 켜졌네? 아, 이제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중력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자, 물통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갑시다. 아, 레이저도 갖고 갈게요. 여러분, 물통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요. 제가 레이저 챙겨갈게요. I am. 어, 난 중력 맵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맵이 작고 중력을 껐다 켰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되게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군요. 뭐야, 나한테 대걸레질하는 줄 알았네. 내가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말이야, 어, 마! 이거 내 피부야, 마!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고. 아버지! 아, 저 중간에 애매하게 피 묻어있는 거 봐. 중력을 다시 끄도록 갑시다. 자, 빨리 걸레를 빨고. 무중력일 땐 걸레도 빨면 안 되는구나. 자, 점프. 아주 좋아요. 엘리베이터 쪽도. 아, 이거 무중력 상태면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는구나. 어, 놀라움. 엘리베이터가 원래 무게추를 이용하는 작동 원리라서 그렇다고요? 야, 우리. 아이, 시청자분들 청소 너무 열심히 해.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은가 싸고 온 게 너무 치명타였다. 쓰레기 배출하고. 중력 작동시키고. 배출구. 배출구 주변을 닦읍시다. 푸샤. 와와와와와와. 오, 쩔어 쩔어. 자, 빨리 닦읍시다. 와! 와, 대걸레 살려줘요. 야, 물통 계속 갖고 와. 아, 근데 다행히도 물통 뽑는 곳이 바로 뒤에 있네요. 어? 어, 아니 이런 씨. 아니 왜? 이 손가락을 잘라야 돼. 이 저주받은 손가락.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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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네, 플레이. 벌어 죽겠네. 아으. 위쪽에서 뭐해요, 지금 엘리베이터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상자 정리 안 했지. 왜, 뭐, 뭐가 문제야? 뭐 하려고? 아, 저걸 닦아야 되는구나. 지금이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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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의 죽음은 값진 희생이었다. 내가 닦는데 성공했어. 편안히 눈을 감으렴. 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라고. 아니요, 이 상자들은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개인 소품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 쌓았어. 나란 남자, 깔끔한 남자. 여성분들이 깔끔한 남자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벌써부터 설레는군. 플레이님이 정리 정도는 그렇게 잘한대. 어머, 섹시해. 아, 깔끔하다. 정리 다 됐어. 다 선 안에도 잘 들어가 있고. 아, 진짜 깔끔하게 잘 됐다. 뭐야? 왜 뭐? 핫! 쌉! 아, 어, 참았다. 방금 움찔한 거 봤어요? 절레 절레. 전래 동화. 아, 나 미쳤나봐 진짜. 오늘 청소가 너무 빨리 끝나서 분량 뽑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아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위는 언제 다 닦았어요? 여기 엄청 더러웠는데? 개더러운데? 아! 빨리 갖다 놔! 엎지르지 말고. 그래도 더러워. 여기 위에 확실히 뭐가 묻어있어요, 지금. 중력을 꺼야 됩니다. 아니, 물통 갖고 오지 말고. 아니, 너무... 측정기 터져요! 뒤로 가있어. 어? 아, 물통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긴 저 물통은 새 거였을 텐데. 뭐지, 미묘하게 자꾸 뭐가 잡히는데? 여기 어딘가 탄 자국이 있을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닦아봐. 늘러붙은 자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벽이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어, 닦였다. 닦였어, 닦였어. 진정해, 진정해, 우리 걸레전사들. 걸레전사들, 워, 워, 워. 아, 또 반응이 있냐. 아니, 왜 이 미묘한 위치에서 되게 미묘한 반응이 있지? 이거야? 어! 닦였어!
아 뭔지 모르겠는데 딱 꼈어요. 갑자기 깨끗해졌어. 중력 키우는 거 출입구 좀 봐달라고요? 왜 뭐? 뭔가 어떤데? 오! 오 대박 그걸 찾았어? 쩔어 쩔어 멋있어. 우리 시청자 멋있어. 최고야 늘 짜릿해. 누구 안 들어갔지? 어? 죽고 싶지 않아! 타입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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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나 살인자 된 거야? 아니야. 아 이건 사고라고. 나 진짜 절대 의도한 게 아니네. 나 산재 되니? 죽었는데 산재가 어떻게 돼? 일대로. 으야. 확실히 무중력이니까 마무리가 좀 힘드네요. 왜 이 상자에 뭐 들었어? 별거 없는데.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 잠깐만. 미안해. 다 더. 큰일 났어. 껌 날라갔어. 껌. 저거 잡아. 껌. 아니야. 건들지 마. 하면서. 아 근데 이걸 또 다 담아놨었네. 나 포기했었는데 이걸 다 찾았구나. 자꾸 무중력을 잇는 바보 스트리머. 이거 들으려고 했지. 들어서 이렇게 살포시 놀라했는데 이게 왜 안 잠기는 거야. 참 씨. 이 상자 비품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 근데 어? 왜 또 반응이 죽었.. 이게 문제야? 야 이거 이거 레이저 쓰레기인데? 이거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 같은데? 맞아? 맞네. 이거에 반응하는 거 맞아요. 이거 쓰레기야. 야, 여긴 확실히 더럽다. 조명! 여기 확실히 더러워. 뭔진 모르겠는데, 더러워! 어, 걸레도 닦으면서 더 더러워졌어. 여기 더러워. 우와, 조명 엄청 밝다. 자, 어디가 더러울까요? 그새 신호 다 죽었는데요? 내려가 봐야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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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떨구면 어떡해. 안 돼! 쓰레기! 쓰레기! 넌 내 거야, 쓰레기. 절대 나한테서 벗어나면 안 돼, 알았지? 네, 플레임님. 꺼져! 으앙! 잘 가라. 아, 플레임님. 난 믿었는데, 당신을. 아! 퇴근하자. 맘마메야. 그래서 일단 익셉션은 100%는 넘었네요. 몇 프로일까? 뿅. 와, 진짜 잣될 뻔했다. 우와, 진짜 조금만 더 더러웠어도 미김 각이었어요. 와. 어, 빨리 상자에서 그 기념품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놔요. 여기. 안타깝게도 이스터에그 계란 있잖아요. 달걀은 저희가 맵을 하면서 하나 놓쳤어요. 오버그로스 숲맵 있죠, 숲.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와, 진짜 다행이다. 나 이 맵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 어, 세 명이서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같이 합. 요즘 막고 있는 거니? 내가 그렇게 막고 있으면 퇴근 못할 것 같아? 잘 보라고. 내가 퇴근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퇴근은 스피드야.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사! 난! 놓쳤군. 잘 막네. 핫! 핫! 아, 퇴근시켜줘요! 집에서 마누라가 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넌 거기서 뭐해? 아! 아, 꺼져! 넌 못 지나간다. 아니야! 아니, 빌어먹을 상자. 오, 됐어. 빠이. 자,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중령매.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피드하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